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입니다. 경찰관 없이 어떻게 민생치안을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경찰이 연내 조직개편을 통해 치안센터 576곳의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관서 없는 동네가 350여 곳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60%에 이르는 전국 읍면동을 치안 공백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겠다니 제정신인지 의문입니다. 대체 경찰관 없이 어떻게 민생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말입니까? 치안 공백을 나 몰라라 하는 경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욱이 대상 지역 대다수가 농촌 지역입니다. 경찰은 농촌 지역을 치안 공백으로 만들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도록 방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치안 강화와 민생 치안은 외면하고 시국 치안만 신경 쓰겠다는 말인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경찰은 대통령실만 지키면 그만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침대와 식당이 있으니 관절하며 국민의 집회와 시위만 틀어막을 국리만 하더니 민생 치안은 아예 머릿속에 지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치안은 구조조정 대상입니까? 정녕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안전과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의 치안 공백 대책 없이 무작정 인력만 줄이겠다는 졸속 개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원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누가 방통위에 YTN 연합뉴스 TV를 졸속으로 민영화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방통위원회가 YTN 매각을 졸속으로 심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심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상 60일이 걸리는 심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YTN 매각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 주 중에 연합뉴스TV와 함께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10여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입니까?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YTN 매각을 마치고자 속도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인수 대상자인 유진그룹은 각종 의혹으로 그 자격을 의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지는 못할 망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합니다.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한 을지재단은 이사장이 3천 회 이상의 마약 처방을 받고 갑질 땅 투기를 하는 등 족벌 경영의 전형적인 폐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들에게 준공영방송을 서둘러 팔아치우라고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불법적 방통위가 탄핵 전에 날치기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YTN 연합뉴스TV 날치기 민영화 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